더불어민주연합 1번 서미아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 출신이고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여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3번 비례대표 서미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추천 목으로 배정됐던 내석 네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 1번을 하신 게된 거죠. 네. 후보님을 보니까는 네. 그 어, 아마 저희 시청자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표정이 네. 너무 맑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laughs>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이라고 하나? <laughs> 네, 제가 약간 좀 법사 계열이라 약간 아, 네. 좀 좋은, 좋은 기운이 네. 느껴지는 그런 예, 그 인상이라 네. 너무나 이렇게 직접 만나 보니까 또 제가 또 저까지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음. 네. 우리 보시는 시청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운이 좀팍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국민 후보예요. 어떤 정당 이런 후보가 아니라 그방 그렇죠.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로 정말 음.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오디션 또 네. 공개 방송을 하면서 공개, 오디션. 네, 음. 공개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문자 투표 또 국민 선거단 이렇게 또 심사단 해가지고 그 후보를 선정했던 그 과정을 거쳐서 네. 국민 후보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네. 후보님께서 본인 성격은 되게 쾌활하고 명랑한데 네. 이제 후보가 되고 나니까 약간 좀 얌전도 빼야 되겠다 싶었는데 <laughs>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네. 본인 원래 성격대로 방송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네. 동네 아저씨들이랑 <laughs> 동네 아저씨들이랑 그냥 어떤 뭐 객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님이 어찌 됐그 시각장애인이시기도 하셔서 이 얘기를 안 할래는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당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제 발병을 한 거죠. 질병, 발병, 음, 질병 질병으로 질병이 음. 생긴 건데 이제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망막색소변색증, 네. 변성증, 변성증.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신경에 네. 그 신경이 약화되어지는 질병이에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눈이 큰 시로 알고 나빠지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니까 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음. 그런 불치병이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망막색소변성증은 어떤 치료 약이나 네. 수술이나 이식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학교 네. 2 학년 때면 네. 사춘기 때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음. 이제 뭐 당시 지금도 뭐 별반 다지잖아요 통합교육 현장은 네.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교육 자료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요. 음.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비 장애 학생들 속에서 통합교육 현장에서 서비스가 없는 <laughs> 더옛날이니까 예, 네, 그렇죠. 거기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저밖에 없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 학생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 늘 학교에 가면 나는 볼수 없는 책, 음. 안 보이는 칠판 글씨, 그렇죠. 또 시험지,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너무 환경이 너무 차별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 자체도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장애가 오롯이 내 책임. 그렇죠. 그리고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안해 주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사정해가지고 공부하는 를거예요 친구들한테 아이쿠, 네? 읽어달라 녹음해달라 같이 시험지 읽어달라 선생님들한테도 사정하고 음. 뭐 특히 이제 시험을 왜 그렇게 자주 봤나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얼마이고 음. 사리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지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 이제 다른 친구가 자기 시험을 빨리 끝내고 와서 내 시험지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미리 사정해 놓고, 선생님한테도 사정해 놓고. 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시험을 봐도 중학교 때 45분, 고등학교 때 50분 이렇잖아요. 20분, 30분은 쓰잖아요, 자기 시간.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와서 친구가 시험지를 빨리빨리 읽어줘요. 그리고 쉬는 시간까지 이제 선생님이 봐주면. 네. 쉬는 시간까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50분 봐야 되는 시험을 저는 20분, 30분 만에 봐야 되는. 아이고. 이런 현실을 늘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난 너무 억울해 음. 너무 억울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 학창 시절 내내 하루 뭐 어느 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매일을 이 차별에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근데 이 해결은 내가 해야 돼 이거를 이런 그 문제의식이나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정말 저는 또 굉장히 공부가 재밌었던 사람이거든요. 아... 책도 좋아하고 그런데 네? 그런 게안돼 버리니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고 굉장히 슬 슬퍼하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쾌활한 성격인데 공부하려고 딱 서면은 눈물부터 나왔던 네.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네. 힘드니까. 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네. 느낄 나이잖아요. 그뭐 이렇게 청소년 시기니까는 <laughs> 그렇죠. 꿈도 있고. 네. 어근데 이제 그 시기에 어, 후천적으로 내가 뭔가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지금 구, 더군다나 공부는 또 재밌는데 네. 뭐어 내가 뭐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나 아니면 내 학교에 무슨 왜왜뭐 음, 네, 네.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나는 여기에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다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늘 사람들한테 미안해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고마워 해야 되고 이제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요즘처럼 완전히 입시가 너무 치열하고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80년대니까. 네 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자기 시험은 대충 보고 와가지고 아, 내 네. 시험지를 막 읽어주고 그런 네. 친구들도 있었고 왠지 시골 학교라좀더 그랬을 것도 네. 같아. 또 도시 학교를 못 가요. 저는 네. 연합고사를 음. 못 보니까. 아, 이 연합고사는 그런 서비스가 안돼 버려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골로 시골로만 제가 아까 전남 무한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 그렇죠. 무안의 8개 면에서 다섯 개 면을 제가 다녔어요 학교 아이고. 음. 여기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까지. 네. 국립 목포대가 청계면에 있습니다. 아 목포대가 청계면에. 예, 네, 목포대가 목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청계면에 네. 있었군요. 네. 네. 그래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그 장애를 겪은 분들의 이제 학창 시절에 나쁜 친구들도 있잖아요.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더 고통도 많이 당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글쎄, 이제 저는 아까 옆에. 말씀해 네, 주신 네. 것처럼 시골, 네.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80년대) 때는 네. 굉장히 하여튼 중소? 주변에 재주면 너무 좋은 친구들, 네. 그러니까. 주말에 놀고 싶어도 내꺼 녹음해주는 친구. 또뭐 시험. 가방도 들어주고. 같이 가방도 들어주고. 뭐 같이, 업어주기도 같이, 하고. 어, 그런, 같이 어. 울어주기도 음. 하고. 네. 또 누군가 저한테 상처를 주거나 하면 같이 싸워주는 친구. 뭐 그런 말을 말이라고 그 하냐. 그 친구들은 잊지 못하고 어. 지금도 계속 지금도 이, 네, 연이 되고 있겠네. 너무 있겠네요. 좋은. 동창들이죠. 오, 동창 친구. 들 이참에 앞에 네. 카메라를 보시고 그 친구들한테 <laughs> 네. 한번 고마운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또 헤라나, <laughs> 아, 미정아, 영수아 정말 너무 좋은 친구들 또 중학교 때 우리 수나, 네. 미정이, 연숙이 일부러 정말 그 나를 도와주려고 네. 그 달려와가지고 너무 너무 자기 일처럼 네. 그렇게 친구들이 도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여전히 너무 고맙고 음. 여전히 또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꿈, 꿈이 되게 많았던 네. 시기였을 텐데 네. 장애를 앓기 전에 혹시 뭐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나요? 그 꿈이 지금은 바뀌셨나요? 아니면 뭐 이, 어떻게 된 건가요? 어, 그렇죠.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워낙에 내가 스스로 가진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 내가 가진 꿈이라기보다도 네. 워낙에 우리 한국 사회가 학력 이주사이기도 하고 음. 또그막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잘 하면 막 주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너는 막 고시를 봐야 돼.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제가 네. 변호사를 해봐야 되겠다. 아, 이런 편이 있었고 네, 그랬는데 결국 이제 너무 서비스가 안 되는 환경. 그러니까 제가 (85년 11월 20일이) 제가 대학 학력고사를 봤던 날이에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그러니까 대학을 일단 가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원하는 과를 가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약시고사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있다고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음. 그 교육청에 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크게 시험지가 확대되는. 음.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대학 시험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남에 그 목포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혼자 시험을 봤어요. 저 혼자니까 약시고사 신청한 사람이 음. 전남에서 저 혼자해서 였 네. 그래가지고 시험지가 엄청 전지큰 시험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답안지가 OMR 컴퓨터 답안지가 나온 거예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항의를 그 자리에서 그 감독들은 4명이 나왔어요. 네 명이 음. 나왔어요. 네그 원래 감독 교사는 2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내배 명이나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laughs> 너무 일대일 구조가 되니까 감독을 감독하는 장학사님들이 파견돼서 오셨고 예 네. 너무 철저히 감독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세상에 학생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준비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시험지만 학대해놨길래 제가 항의를 하니까 학생이 시험지를 학대해 달라고 했잖아요. <laughs> 이렇게 답변을 참, 했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지. 한 분은 앉아서 답안지를 좀 작성해달라 이랬는데 음. 교육청에 합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교시가 당시 필기시험 320점 만점이에요. 이점은 그렇죠. 네. 체력, 체력점수고 네. 80점이면 4분의 1이에요. 네? 그 80점을 다 날려야 됐다. 아이고. 그래서 그 제가 꿈을 시각장애기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게 아니라 음. 국가 시스템이나 지원이 전혀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제 꿈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 음. 날이. 이런 정도라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정말, 그날 돌아가서 잠을 잤는데 꿈에 제가 죽었어요. 꿈에 진짜. 아유, 네. 그래가지고, 어, 우리 사회가 정말 시각장애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절망감? 음.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뭐좀 네. 질문을 땡겨서 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laughs> 지금도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 장애뭐 뭐 점자 시험지라든가 혹은 뭐뭐 어, 뭐 이렇게 시험을 그렇게 응시할 수 있는 제대로 어, 볼수 있는 방법이 외국에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우리나라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어, 건가요? 당시에도 그 점자 시험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 저는 정보를 못 받은 거예요 음. 통합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 있었을 있는 경우 정보를 받은 학생들은 특수 학교를간 거예요 아. 특수 학교 학생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런 정보를 전혀 못 접한 거죠 네. 그리고. 저 같은 학생이 나 말고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어요. 공무원 시험부터 대학 시험까지 네. 이제 점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은 선택을 합니다. 저처럼 특수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은 점자 못 해요. 점자가 네.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예밀한 시기에 점자를 배워야 촉각이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배워도 못 읽습니다. 네. 쓸 수는 있어도 네.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선택을 해요. 큰 글씨 시험을 볼 거냐, 음. 아니면 음성으로 이렇게 대독, 아. 읽어주는 사람이 네. 읽어줄 거냐, 또 점자로 볼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선택하게 해서 시험 시간이 1.2배에서 1.7배를 더 줍니다. 네. 그래야만 되죠. 네. 읽, 읽어주는 걸 들으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0천칠년 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들이 그렇죠. 제정이 되면서 차별에 대한 진정 그리고 개선 공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차 조금씩 나아져 왔죠. 우리 네. 사회가 그래도 네. 어, 이런 차별에 대한 어근뭐 네. 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나아지면서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지고는 <웃음> <웃음> 있지만 갈 길은 음, 멀지만. 갈 길은 멀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그 네. 섬미야 후보님 같은 분이 가셔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1 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번을 네. 당에서 이렇게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사실은 뭐 겪어본 사람만이 또그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을 또 인생에서 겪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30대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가지고 그때 네, 네. 뭐그 사고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네. 사고였나요? 이게 제가 이제 26살 때요. 그러니까 때 대학 졸업하고 네. 이제 그 제집 근처에 육교가 있었는데, 네. 육교가 공사 중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 네. 그걸 제가 이제 건너다가 차에 바로 이제 내려, 가속해서 오는 차에 바로 몸몸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혀 사고 당시 기억은 아직도 없어요, 저는. 꽤나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충격이 컸던 거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보니까 왼쪽, 여기에 차가 치어서 네. 왼쪽 팔, 다리, 전부 다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골절도 어. 분쇄골절이라고 골절, 하더라고요. 골절. 이렇게 팔 같은 경우, 가루 같은 네.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수술하고 기부수하고 그 때가 6월이었는데, 한 9월까지 기부수를 하고 있었어요, 온몸에. 음. 통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혀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네. 이렇게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음. 계속 이렇게 침대 일으켜 세워서 밥도 혼자 먹어요 수... 네. 오른쪽은 골절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손가락을 들 힘이 없더라고요. 네. 안 들어져요.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그야말로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제 제가 그때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26년 동안 이제 시각 장애를 잃고 쭉 청소년 시기, 대학까지 다니면서 어 누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도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네. 네? 그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음. 그리고 바로 포기하거나 이렇게 좌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있으면서 오 어? 내가 안 보인 것 빼고는 다 됐, 됐었네? 음. 화장실도 혼자 가고, 그잘 걷고, 네. 잘 듣고, 말도 잘 하고. 근데 내가 이안 보인 것에 굉장히 메모리 돼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떻게 하려고? 이 말을 탁 누군가 지적을 하면, 거기서 딱, 그래, 나는 안 보여서 못하겠어. 음. 이렇게 딱 포기해버리는. 네. 이걸 제가 딱 그걸 성찰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내가 안 보이는 것 빼고는 다할수 있었네. 그리고 또 소, 생각해 보니까 아, 아, 눈은 안 보이지만 들어보고 만져보고 네. 예, 생각해 보고 아, 다볼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총안 되면 두고 보지 뭐 예? 이러면서 이게 그렇게 내가 완전히 그 생각의 전환, 어떤 내 삶에 굉장히 억압 자절로 이렇게 바로 가는 패턴을 바꾼 거죠. 어,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굉장히 착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다시.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그동안 못하겠다고 했던 걸 아니, 나 들으면 봐. 들은 것도 보는 거야. 어, 만져보면 되고, 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인생을, 어, 새롭게, 이제, 할수 있겠어.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 먹발을 딛고 튀원을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아, 나 잘할 수 있겠다. <laughs> 그러면서.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 <laughs> 굉장히 전환이 됐어요. <laughs> 거의 네. 그 저기... 원효대사의 <laughs> 해골, 해골바 빠가지 <laughs> 수준인데 예, 일체 유심조가 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네.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행스러운 상황을 어~ 뭐~ 보기에 따라서 어~ 난 이것 나 이만큼만 있다 아니면 나는 네. 어~ 이것도 없다를 아,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생사의 간극 속에서 깨달으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입도 도전하고 하면서 떨어졌어요. 네. <laughs> 편입도전이 <laughs> 떨어지. 왜 떨쳤냐고 내가 떨어지고 쫓아온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의욕이 불타니까 네, 이제 왜 떨쳤냐 하니까 시각장애라고 <laughs> 음. 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대학교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음. 시각장애를 지원할 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나 소리로 볼수 있다. 에이. 나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음. 왜못 본다고 생각하냐? 네? 막 설득을 해가지고, <laughs> 나를 뽑아주라! 해가지고, 네? 저는 뽑아주셨어요. 야. <laughs> 아이고. 그 아까 서두에 네. 인사할 때 본인을 소개하시는 소리로 보는 본다라는 네. 게 이제 그때부터. 네. 어 이제 네. 어떤 시그니처처럼 어 사용하기 시작했던 용어였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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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만 못 보시 모든 것으로 본다 사람은 제가 굉장히 세종대왕님을 존경합니다. 네. <laughs> 한글이 너무 좋아요. <웃음> <아우>. <웃음> 야.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네. 소리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네. 우리는 사실은 눈을 뜨고 다녀도 뭐세상의 <laughs> 아름다움을 모르고 항상 뭐이 모든 것의 불평과 불만과 아, 이런 게저 종교 방송 같다. <웃음> 어쨌든 <웃음>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배움에 대한 어떤 열망 이게 남달랐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과정을 겪 어, 하셨고 시각장애인 학생을 받아주는 대학이 별로 없는데도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자리 부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각 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대학은 좀 괜찮나요? <laughs> 열악합니다. 여전히 열악하죠? 네. 그러니까 제 학부는 편입해서 갔는데 이제 네. 석박사를 안다고 도전을 하니까 되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르다. 음.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받아줄 대학을 찾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했는데, 네.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 김용석 교수님이시라고 장애학을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분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교수는 다른 게,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으시더라고요. 시각장애는 시각장애 때문에 못할 거야.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셨거든요. 네. 학교 시스템이 없고 이런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동일하셨어요. 아, 시각장애인 소리 들으면서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저를 뽑아주신 거죠. 대학원에서. 굉장한 은사님이시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까지 네네. 그래서 그 교수님 생각과 동일하게 제가 해서 이제 박사까지 하게 됐죠. 네. 사회복지학. 네, 사회복지. 그렇죠?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보통 네. 박사가 3년 정도면, 네. 한 5년? 2년 네. 하고, 3년, 5년 하면 되는 처럼 8년에 걸쳐서. 음. 근데 이제 선행 논문 같은 것을 제가 5년에 걸쳐서 모아서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 네. 그러니까 다른 비장의 어, 박사님들은 안 하는 작업이나 시간을 저는 훨씬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 이 다른 방식으로 들으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전부 텍스트로 바꿔서 그 소리 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네. 작동을 시켜서 컴퓨터로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들은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충분히 박사 할수 있다 음. 했죠. 네. 참 어렵게 어렵게 박사 학위를 따셨네요. <laughs> 또그 분야가 굉장히 네. 필요한 또 학위이기도 했습니다. 박사 학위. 네. 이 네. 주제는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어, 시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 네네. 어떻게 보면 어, 후보님의 경험이 뭐 녹아 들어간 이건 사실은 그렇죠. 뭐 네. 어, 학, 학구와 경험이 다 같이 포함, 같이 섞여 있지 않으면 또 힘든 주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네. 국가가 기본적인 어떤 권리, 이를 네.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서비스예요 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자립생활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자립우지에 영향을 주나.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활동존서입스가더 필요로 하다는 네.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지금은 그래도 좀 환경이 좀 많이 나아진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과거 네.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이제 성폭력에 많이 네. 취약했었는데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성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여성 성폭력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최초로 만드신 거죠. 네. 전남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개설을 아, 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뭔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laughs> 뭐 어딘가 좀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네. 시각 장애라고 하는 순간 서류에서부터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다. 네. 어디서 오라고 안 하면 내가 갈 곳을 만들어야겠네. 네. 그게 인권 운동밖에 할게 없더라고요. 네. 정말. 이건 차별이야. 음. 이래선 안 돼. 네. 그래서 장애 여성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 가지고 네. 이제 약할수록 연대해야 되잖 아, 그럼요. 음. 그래서 같은 입장에 있는 장애 여성들과 끊임없이 이제 차별 사례 상황들 나누고 끌어내고 사회 바꾸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발달 장애인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성폭력 피해가 있으신 거예요 대부분 네, 네 대부분 근데 이 피해를 제대로 진술조차 할수 없는 그렇죠. 이런 사회적 구조 경찰에 가면 진술이 안 돼요 육강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이 그럼요. 돼야지 네. 이 피해 사실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그게 어. 그래서 제가 경찰서 따라다니고 재판 현장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 가해자들은 돈도 있고 하시니까 변호사 꼭 선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 옹호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상담소를 계셔해서 이제 전남에 지원 체계를 구축한 거죠. 음... 너무 지금도 뭐 별반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았어요. 장애 여성 문제는. 네. 왜냐하면 장애와 여성 이 부분이 그 장애 여성으로 지원이 안 돼요. 음. 장애인하고 여성, 두 가지. 실적으로. 아, 또 그게 또 지원이 네. 또 카데모리가... 국가, 국가의 구조가. 네. 복지부에서는 장애, 여성부에서는 여성. 아. 어. 그러니까 장애 여성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실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음.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과. 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살면서 한번 이상의 성폭력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성폭력 경험이 있는 빈도수가 장애 여성은 22%가 넘어요. 어. 네. 근데 비장애 여성은 15%예요. 네. 근데 상담소는 전국에 400개가 넘지만 장애 여성을 지원한 상담소는 지금도 40개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아주 취약하죠. 음. 네. 그러면은 네.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도지 막막할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를 몇 번을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찾아가야 되는지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통합 일삼육 육이라고 하는 통합 그 상담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일일이 신고를 112. 하면 네. 연결을 합니다. 아, 자동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쪽에 네. 상담을 하면 장애 여성 상담소로 이렇게 네. 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연결을 해주죠. 음. 그래서 장애여성 상담소로 연결을 해주는데 상담소가 워낙 작잖아요. 그리고 네. 지원하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어, 1년에 수백 건, 수천 건 상담을 하지만 네.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고 네? 밀려있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직도 연악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발달장애 여성들이 네. 대부분 한70% 정도가 발달장애 알려지지가 병해자가. 않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어떤 뭐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면식범들이 계속 더 네. 반복적인 범죄에 취약한 거죠. 그리고 발달장애 특성상 방어 능력이 사회 인프라나 이런 게 안돼 네.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 노출이 굉장히 쉽죠 심각하죠 네, 네,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일반 여성에 비교해서 더 형량이 세다거나 이런 건 없죠 아니요, 있어요? 더 그게 세요? 이제 도관니 법이죠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2010 음. 언제죠? 0 0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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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의 네. 형벌 이런 양형, 거, 기준 양형 기준이 없고, 상향 음. 조정이 됐어요 네. 근데 또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음. 이피해 입증이 너무 엄격해진 거예요. 아피해 입증이 네, 네. 아. 그래서 사실 그 실형을 받는 빈도가 별로 낮습니다. 음. 무혐의나 막그 증거 불충분히 너무 많이 네. 생겼어요. 아, 그, 그 최근에 네. 아무튼 뭐 전화 정피 d 님이나 경찰서를 많이 다니는데 네. 여러, 여러 가지 조사를 받으러 이제 네. 그 고지라는 게 있잖아요. 경찰 수사관이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전에 네. 여기에 새로 이제 생긴 규정 중에 어뭐 발달 장애를 음. 앓고 있어 갖고 어 무슨 뭐 의사소통에 이제 어려움이 있냐 거게한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최소한 뭐 피자에 대한 조사를 할때 이제 그 부분을 그한줄 넣는 과정도 되게 이제 뭐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이제 이게 이제 이 과정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참. 네, 그러니까 근데 진술 조력인 제도가 생긴 네. 거예요. 경찰이 파악했을 때 이분이 진술이 좀 이상, 좀 약하다, 좀 논리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확인을 하고 장애 등록을 확인하고 진술 조력인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조금 티아가 된다 생각하면 또 그걸 잘안 해요. 경찰들이. 음. 충분히 시간하니까. 의사소통이 네. 된다고 판단해버려요. 국인들이 네. 그런데 이게 인권이에쭉 진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개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음. 그렇죠. 하긴 하고 반드시 점, 그 전문 지원기관에 연결을 해서 네. 진술조력인과 동석을 한 가운데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아직 거예요. 우리 수사기관 경찰 같은 곳에서는 이 장애인만을 위한 전문 담당 수사관은 배치가 아직 안 되나 보죠죠 뭐 여성 또 있어요. 그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한데 네. 또 그렇게 또 하시기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만 딱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수사관이 딱 전문적으로 딱 그것만 하진 않지만, 네. 그쪽 분야에 장애 청소년, 네. 뭐여성계라 여성, 해가지고 네. 여성청소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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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주로 하시기는 들어 좀다 아는 거죠, 그거는. 네네. <laughs> 네. 그런데 네. 여기만 딱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것은 아니고. 같이 하는데도 이제 많은 차고가 있긴는 있긴 합니다. 네. 지금도. 네. 아 선진국 보면은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수사관들이 있어서 말씀을 네네.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대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성 아직 뭐 우리나라 지금 성평등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은여성이 아직은 취약한 상황이고 남성에 비교해서 네네. 그런데 또 여성이면서 장애인 네. 그러면 정말 그 경쟁 사회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가기 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여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취약한 문제가 뭐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여성 장애인들은 실제로 무학 무학층이 한19% 정도 돼요. 남성 장애는 4%인데. 음. 그러면 음. 어. 왜 그런 건가요? 왜 남성 여기서도 어, 왜 그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어. 제 <laughs> 예전부터 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 네? 사회 음.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네. 하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뭐 지금 다양한 세대 속에 장애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세대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장애인들은 거의 무하게 여성 장애인 네. 집안에서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면. 아니 집안에서 안 가르치기도 하지만 네? 학교가 접근이 학교가 안 돼. 접근이 네? 돼서? 이 휠체어 타고 갈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오. 다 계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화장실 갔다 와다 실수하면 학교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못 가죠. 네. 그렇지만 아들인 경우에는 엄마들이 억고라도그렇게 음. 그렇죠. 장애가 있어도 억고라도 아. 네. 학교를 보냈던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장애 여성들이 무학층도 많고 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어떤 취업의 기회가 안 네?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빈곤 계층이 이제 장애인의 빈곤 계층이 시장 소득 4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성 장애인은 6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배예요 배. 음. 그러니까 경제 부분, 교육 부분, 다양한 사회 활동 영역에서 장애 여성은 다 이렇게 좀 훨씬 더 하위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 다반사가 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 <laughs> 여성계에서는 여성 장애인계에서 여성 장애인 별도 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10년 이상 한참 됐어요 근데 음, 재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안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 전남에서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저희 네. 남영주 별내까지 네. 못 타고 오셨어요? 타고 올 차가 없더라고요 <웃음> <여기> <웃음> 되게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네. 대해서 저상버스라든지 네. 뭐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저상버스 시외버스는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고. 한 대도 네. 없고. 장애인 콜택시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저도 이용을 할수 있어요. 네.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시공구 중심으로 기초 단체가 운영비를 거의 주고 있다 보니까 아. 지역에서 지역을 안 가요. 네. 광역을안 아. 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남에서 타고 경기도 못 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실려면 네. 결국 누군가가 태워다녀야 되는. 자차로 자원봉사자. 조력을 오시고. 받지 않으면 일단 네, 어려운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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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게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어, 얼마 전에 뭐 전장년 시위에서도 이슈가 됐던 내용이지만 장애인들의 네. 이동권에 관련된 게 유럽 네.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어, 어진간하면 이제 보장이 되는 수준까지 그게 올라갔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이제 아직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이게 <laughs> 네. 정말 갈 길이, 야, 이게 끝이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수준인데, <laughs>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뭐 극복을 하거나, 뭐 입법 정책만 갖고 이게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좀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부터 뭐 뭔가 어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 사람들 대부분 사회적 인식이 네. 장애는 나와 다른 사람,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에 노출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는 건데, 마치 다른 나라 사람 보듯이 대하는 사람이 들 되게 많은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뭐 저상버스 이렇게 탈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정도로 보통의 우리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마치 그것도 장애인이 무슨 특혜를 입은 아, 특혜. 것처럼 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네. 이준석이 어. 약간 좀 그런 논리인 거죠. 지금요. <laughs>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 권리잖아요. 네.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갈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장애인은 그럴 수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장애인은. 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도 심한 장애인들은 이 접근 자체가 네. 안 되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은 버스도 못 타, 택시도 못 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동권 보장을 하니까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굉장히 고쾌되게 편견을 갖고 네. 보는 이런 시선과 또 그런 것들이 마치 어 그런 요구가 다수의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듯한 뭐 불법 단체의 어뭐 폭력 행위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꼬집어서 네. 얘기하면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갖고서 <laughs> 네. 저는 갈라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솔직히 그냥 뭐 약간 좀 주제가 엇나갔지만 <laughs> 네, 네. 그 젠더 갈등. 뭐, 노인과 청년의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관련된 또 뭐, 입장에 대한 어떤, 뭐,를 갖고 갈등, 이거를 갖고 정치를 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정치는 국민들하고 국민들 싸움 붙이는 게 정치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정치는 책임을 져야 네. 돼요. 오우. 말씀 네. 너무 시원하잖아요. 진짜. 네. 아, 네. 아, 진짜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나선거아니야까 보다 아, 네. 못해가지고. 아, 네. 진짜. 제가 예전에 시의원도 한번 했거든요. 아 네, 목포에서. 네. 시의원하고는 아, 정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정치를안 아 해야 되니까 아 <laughs> 했는데 지만, 그때 우리가 1번이었는데 그때도. <laughs> 네, 1번이않지요 그런데 네. 지난 2년 그리고 그 장애인, 비장인 갈래체기를 앞장서서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진짜 화가 났어요. 네, 그렇죠.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의 사람들인데 네. 집회 시에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인데, 네. 아니, 정치인이 나서서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말로 국민들을 허도하고 불편한 국민들도 참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럼요. 아, 당연히 장애인들 20년, 30년을 집안의 시설에 있다 나와갖고 이동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불편을 참아야지. 네. 우리 국민의식은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요. 근, 근데 거기다 대놓고 갈라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또 국민들도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왜나 지금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네네. 내 길을 막고 있어. 뭐 그러니까 이런 경기죠.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의 발언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예. 거예요. 정치인의 발언은 파급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 저도 어, 한번 그런 동영상을 네. 본 기억이 나요.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려고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처박혀 있지 왜 싸돌아다니냐 네, 그거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여기 지금 에이, 구독자분 네. 중에 진격의 구인이라는 분께서 네. 장애인의 이동권은 육아 이동권 노령 이동권과 상통합니다 유모차 네. 몇번 끌어보면 쓰러진 부모님 모시느라 또뭐 휠체어 끌어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네. 휠체어에 태우고 네. 모시고 네. 가는 거나 아이를 유모차로 네. 이렇게 태서 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 2001년에 우이도역에서 사망, 그 리프트차 타고 내리다가 일차 노부부가 사망하면서 네. 장애인들이 내일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우리 동지들이 요청해갖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요아요 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만들어진 거어 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구독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르신들, 유모차다 지하철 탈수 있게. 이용이 하는 게 네. 좋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정말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에요. 모든 교통약자의 그렇죠. 이동권을 보장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로건을 내세운 게 장애인을 어떤 특정, 특별히 뭔가 도와줘야 되고 특별히 서비스를 하는 무슨 특 패를 입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음.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장애인도 시민으로. 네. 그냥 특정 뭐, 이리, 뭐 이렇게 볼게 아니다. 장애인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네. 어. 음. 알겠습니다. 법률 개정하고요, 예산 편성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laughs> 안 어렵습니다. 들어가셔갖고 꼭 네. 발휘하십시오. 네. 입법하시고요. 네, 아, 그래야죠. 네. <laughs> 자, 뭐 이번엔 좀또 민감한 주제인데, 이제 젠더 이슈. 뭐 이게 이제 특히나 이것도 뭐 세대에 따라갖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뭐 약간 좀 연령대가 있는 뭐 이제 세대에서 젠더 이슈를 바라보는 거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그 젠더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그게 좀 많이 좀, 뭐, 파이어가 됐었고, 뭐, 뭐, 사실, 뭐,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뭐, 이거 한마디 갖고도 또 표를 많이 끌고 가는 되게 황당한 상황도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이슈는 이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뭐, 그, 여전히 이제 성평등은, 어, 이뤄지지 않은 분야가 특히 장애에, 아까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네. 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처 알았는데 또 지금 어떤 다른 분야에서의 지금 젠더 이슈가 문제가 되고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성평등 지수를 매번 이렇게 척도로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하이다 OECD 국가 중에 성평등 지수가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분야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 분야. 정치 분야.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국민 여성, 남성 하면 50대, 50이라고 생각할 때 150석은 여성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네. 평등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선진국가들이 낮게는 30%, 네. 높게는 50%까지 다 이렇게 그 국회 연우석수가 성비가 균등하게 네.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21대에서도 19%, 음. 300명 중에 겨우 50명 좀 넘는. 19% 밖에 안 되는군요. 에, 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어, 경제 분야, 네.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 분야가 굉장히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뭐 출산, 양육, 가사 이런 뭐 출산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이제 출산을 불가능한 존재로 생하죠 양육이나 가사 이런 네. 것들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의 역할로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게 여성의 역할이다라는 네. 인식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직에 있다가도 양육 문제 때문에 승진해서 굉장히 네.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까 경력 단절, 경단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결국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그렇죠. 그래서 어,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나 리더, 관리자 이런 차원에서 여성이 형격하게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잖아요, 우리 사회와 네. 네. 여전히 굉장히 성차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 피... 한국 사회가 잘 산다. 서로 서로, 예? 서로 서로 도우면서 합하면서 잘 살아가는 어떤 과제 중에. 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네. 문제. 그데 음.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심화됐잖아요. 그러게요. 양극화. 네. 그, 그걸 또 어. 도리어 조작을하니까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죠. 더 부채질하고 을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게숨 갈라치기하고 쌍붙이는 네. 일이 네. 전공이에요. 네. 혐오 정치하고. 네. 네. 아이고 윤석열 네. 정권 얘기 하니까 윤석열 유성열... 와이프 되시는 분 아시죠 이름? 김건희씨라고. <laughs> 네. 아나 순간적으로 줄이라고할 뻔했어.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거? 그분이 네. 어느 네.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하고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돈안 주고 공짜로 하려니까 문제 생기잖아. 그런 아... 천박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이제 대통령은 현재 계속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고 있고 성평등 문제도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은 사회적 약자라고 네. 그걸 바꿔도 네.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뭐 가장 큰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온통 다다큰 다다 문제예요. <laughs> 나라를 다 진짜 다 배려부렀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laughs> 배려부렀어, <해버렸어>, 배려부렀어. <laughs> 와, 다, 다 배려했어. 네. 와, 진짜. 네. 근데 진짜 우리 장애계는 이 혐오 네. 정치. 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아, 목소리가 커지 않는데 아, 좋습니다. 네. 아, 요거는 제가 쇼츠로 만들어겠어요 아, 온통 다 베려버렸어. <laughs> 온통 베려버렸어, 진짜. <laughs> 최근에는 우리 장애인들 끊임없이 지금 기본적 권리를 외치고 있는 그 지하철 행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출근길 타고 이런 건안 해요. 지금 네. 현재적으로 네. 선전전을 하고 있거든요. 폐하역에서 네. 네.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사실은 아, 2021년 1 2월부터 시작됐는데 네. 목포에 살다 보니까 네. 네. 그 지하철역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침 8시부터 불가능하죠. 전날 나와서 호텔에 자야 되는데, 네.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1번이 되면서 너무 이 장애 동료들에게 꼭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지난 월요일 8시에 선전을한 달에 가봤습니다. 네. 침묵시 하더라고요. 해야역에서 아. 그런데, 한쪽에 벽에 붙어서 이렇게 해요. 물론 출근 시간이라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요. 네. 근데, 시민들은 한말 안고, 불편 없이 쫙 주워서 열차 쫙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지하철 공사하고 경찰들이 이제 딱대치하고 나타나시더니 음. 마이크 스피커로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특정 불법 단체. 특정. 이렇게 시작을 해. 특정 불법 네. 단체. 어? 지금 여기선 불법 장소에서 이런 집회 시위를 불법적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퇴거 명령한다. 네. 당장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저 밖에서 상황을 안 보고 들으면 네. 무슨 장애인들이 불법적으로서 뭐, 폭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네. 네, 그렇게 들려요. 네. 어. 근데, 거기 지하철 현장이, 지하철 공사 것도 아니고, 음. 공동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시민들을 어. 위한. 네, 그날 비도 왔어요. 네. 아니, 시하려면 비 맞고 하면, 비 맞고 하고 있으면 오히려 들어와서 지붕 밑에서 허락고 하고 더라고나 같은 거. 그럼요. 근데 나서서 방송으로 무슨 불법 특정 단체 폭력 집회 시 당장 퇴거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 당사자들은 침묵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경고, 두번 경고, 뭐세번 경고 하더니 휠체를 어잘 빨쳐갖고 사람을 떨어뜨려가지고 네. 끌어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때 어떻게 생,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몸싸움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다치니까 공무 집행 방해로 강제. 소환해가지고 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다 기각은 됐습니다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조작 혐오 조작하고 진짜 이 사회적 약자죠 정말 이동 원하는 시간에 장애인 당사자들 평생을 살면서 원하는 장소로 갈수 없는 사회에요 우리 사회가 네. 점심 약속하면 열한, 12시 점심 약속하잖아요 이 장애인 콜택시가 직시콜이에요. 네. 예약, 예약, 직시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번으로막 돼요. 네. 12시 약속 지키려면 9시부터 전화해야죠, 전화. 아이고. 9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요. 네. 좀 늦게 해보면 12시, 시간 못 맞춰요. 네. 2시, 3시에 점심 약속해야 돼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갈수 없는 한국사회. 음. 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갈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전남에서 목포에서 구례 고향이다 네. 안 가요 안가 차가 아이고. 옆에 시골 안 가가고 못 가겠죠. 네. 장례식도 아이고.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주장 요청하면 정치는 나서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포장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라고 뽑은 거아니가 그렇죠. 국회연 네. 뽑고. 그럼요. 그랬는데 나서서 어디 불법 조장하고 혐오 조장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쌈 붙여. 그래갖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참을 수 없는 이 갈라치기 정치.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네. 혐오 정치에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해외역에서 그런, 그렇게 경찰들을 동원해서 문, 이렇게 지시를 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뭐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더 부글부글 끓는 네. 상태인데, 그거를, 어,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뭐, 소셜, 뭐, SNS를 통해 갖고 막 혐오를 조장하고, 그걸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뭐, 이준석, 오세훈, 윤석열 정권의 이제. 다, 예. 한통 콜라보죠.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본권을 다 네. 어,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고통을 더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진짜 현장에서 보시면 너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일부러 음. 넘어뜨려 가지고 내병병 장애인들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손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네. 빰 때렸다고 음. 이렇게 다치니까 네. 말이 돼요. 난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음. 정말 근데 방송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앞뒤 맥락이 다 빠지고 그 상황 그 상황만 취재하잖아요 또 네. 이렇게 막 갇히고 엎어지고 이렇게 네. 하는 상황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것만... 예 과하게 지금 뭐 하지 말라 면안 해야지 저렇게 저 시간에 나와서 음. 이렇게 인식하게끔 방송 언론도 그렇게 나가고 네. 또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스피커 장애인들은 마이크도 없어요 그럼, 말도 안 해요 마스크도 뭐 네. 침묵 시위하는데 방송으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경찰이에요 지하철 공사하고 네. 말이 돼요 그러게요 네.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 위성 정당 형태로 아무튼 당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조국혁신당. 참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민주연합보다는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어 저쪽 여당 쪽도 그렇고 대부분 법률가 출신들이 많이들 이제 출마를 했고 또 국민의 미래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 유성정당 그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청와대 출신들, 그러니까 뭐 용산 출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퍼진 되어 있는데 반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굉장히 시민 사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정말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만 쏙쏙 잘 뽑아 가지고 선별을 했더라고요. 반면에 이상하게 이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서미양 후보님이 이제 1번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는데 정당의 <laughs> 가치라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연합은 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좀 이룰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좀 홍보가 안 됐다 음. 하시는데 지금까지 유례 없는 사례로, 어, 준 연동형의 취지를 너무나 이렇게 잘 고려하고, 네. 또 지금 22대 총선이 어떤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라기 보다 음. 직권 여당, 윤석열 정권 네. 너무 무능하고 진짜 너무 무책임하고 또 국민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네. 어~ 다 국민 여러분 아시죠 그~ 바이든 날리며 발언부터 <laughs> 아유, 시작해서 그럼요. 최근 네. 대파가 (875원이) 875. 합리적인 가격이다 네. 이런 말, 말. 어, 말장난으로 완전히 네. 입틀어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기 사기 치는 거잖아요 네. 소기는. 이런 형태는 진짜 우리 국민을 아랑곳하지, 너무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로밖에는 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하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의 더불어민주연합당인 거예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저는 국민 후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네? 로이 그리고 진보당, 새진보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음, 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죠. 네. 민주주의는 오래 걸려요 이게. 네. 굉장히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겪으면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음. 그렇지만 결국 가장 대의적인 뜻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네. 이 정부를 정말 명확하게 심판하고 또 여기에 쭉 이렇게 계신 비례 후보님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판하고 나면 다시 재건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네. 지금 아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한 가지 말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죠. 민생, 파탄, 평 평화, 경제, 외교, 완보.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되버렸잖아요. 네. 건드라면 네. 선제공격한다고 날리고. 말도 안 되게. 어? 정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누가 투자하겠어요, 정말? 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애교 전문가, 또 안보 전문가, 또 민생을 해결하는 경제 전문가, 전문가. 또 요소 요소의 현장에서 활동했던 저 같은 활동가, 후보님 같은 활 소수 그렇죠 네, 소수를 네. 위한 어떤 인권가 활동가, 그렇죠. 사회적 불평등을 네. 확 좁혀갈 수 있는 이런 네. 전문가. 양극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부자 감사해주고 네. 우리 가난하고 서민들한테는 세금 사정 없이 걷어가보고 그렇죠? <laughs> 정말 너무 너무 어이 없어요. 사투리 아주 맛깔나게 하시네. 김, 김대중 <laughs> 네.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후보님 아, 말씀하시는 연설이 거의 약간의 사투리에 이제 텐션이 올라가니까 너무 네. 좋네요. 네. 너무나 너무나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계도 네. 최근에. 네. 사회 복지계에 어떤 이제 뭔가 행정상 문제가 있으면 가태료도 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가 가태료 100만 원 이상 낸 데다가 부가 부가 제재 부담금. 요거를 네. 권위에서 전부 내려 가지고 음. 두 배로 더 걷어 간다는 네. 거예요. 네. 세상에 거들 데가 없어서 가장 현장에 취약한 사람들 복지 서비스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네. 세금을 더 뜯어 가는 이런 형태를 어. 현장에서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우. 참을 수 없어요. 이건 참아서도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참아서도 안 되고, 네. 뭐더 이상 인내할 일이 아니에요. 음. 명확하게 이 국민을 무시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 이 선거예요. 네. 이런 취지에 맞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네.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3번. 여러분이 꼭 투표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나라를 구하는 투표입니다, 정말. 네, 네.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상복귀시킬 수 있는 네. 더불어민주연합. 몇 면을 다 살펴봐 주십시오. 후보들 한분한 한 분이 다 전문가예요, 정말. 그러게요. 네. 여기 어떤 네. 에릭님이라는 분이, 아, 았다말 너무 잘하신다. 섬위야서 불편하게 보내버려야겠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방송 후에 저희가 네. 이제 오전에 녹화했던 유성락 후보, 네. 그다음에 김윤 후보 두 분도 네. 방송에 이어서 나갈 텐데요. 네. 아 오전에 그두 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전문성이 네. 있는 분들만 잘 이번에 후보들로 만드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소문을 좀 내주세요. 네. 시간은 네.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5, 6 사전 선거, 1일 투표. 이 투표가 정말로, 어, 정말 거꾸로 가는,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네.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생각과 그 민생이 우리 전라도 말로 진짜 오음에 오못 살겠다, 야. 오음에 오면 못 살겠다. <laughs> 어, 진짜 오음에 오 진짜 못 살겠다. 징이 울어요, 진짜. 어았을거 아니야, 참. 쪄았을 거. 이 세상을 어째야쪄까나 아, 나 진짜. 이, 어, 이, 아, 이 한숨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네. 정말,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더 이상, 한숨 섞인 걱정, 국민의 이 민생을, 네.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망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 마음으로, 각오를 확실하게 하시고, 네. 어, 뭐, 저기서 뭐, 읍수함시로 사과하고 어쩌고 네. 한들, 사과는,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사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여러 번 속았잖아요. 맞아요. 속지 말고, 네. 이번 4월 10일. 더불어민주연합, K3번, 네. 나라를 구할 <laughs> 더불어민주연합에 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 뭐 네. 마지막 질문을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네. 말씀을 다 하셨는데 <laughs> 네.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앞에 만 네. 이천 어, <laughs> <13 ,000 웃음> 네, 분이 계십니다. 만 삼천 분, 만 삼천 분, 만 삼천 분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고 계세요. 그, 서민혁 네. 후보님의 오을못 네. 살겠다 <laughs> 이거를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엄청 많이 네. 보고 계시네요.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어, 꼭 이제 일당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 비례연합정당 중에서는 네, 네. 제첫 번째 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분들 다 만나뵈셨죠? 네, 아, 우리 그 더불어민주연합 네, 후보자 네. 네, 네, 네. 우리가 시간만 되면 네. 같이 모여서 지역에도 가고 각 지역에 있다가 네, 네. 또 중앙대에서 모여서 모여서, 모여서, 모이고 모여서 막 전남, 강주, 경남, 경북 뭐또 네. 내일 모레 강주 갑니다. 아, 또 음. 내일은 경북 가고 네. 이렇게 같이 이동하고 또 각자의 활동을 네. 우리 후보들이 보면 몇 면이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과 연대를 많이 하는 당사자들이셔서 네. 개별적으로 또 계속 일정 잡고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저도 오늘 한국시각장애인 늘그 기독교 연합회 오늘이 네. 부활절 부활절서 부활절 예배에 가서 음. 또 회원님들 뵀었고 네. 또 내일 모레는 안마사 옆에 음.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강주의 그 장애인 단체들 연대 단체들 네. 여러 단체들 같이 뵙고또 네. 부모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음. 서울에서 또 전국 단위 단체 대표님들 뵙고 네. 계속 전문 분야 쪽에 그단체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네. 또 정책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음. 공약을 채택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네. 정책이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들이요 굉장히 그 소통을 잘하시는 특성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에요. 네, 네. 전부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뭐뭐단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피드백이 빠르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빠르고 네. 소통하고 또 협의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로 딱 음. 이렇게 있어서 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열린 국회. 음, 어. 저도 열린, <laughs> 열린, 아, 아, 열린 공감인가요? 열린 <laughs> 공감인가요? 네. 어. 시민과 네. 함께하는 네. 공감, 아 열린 국회 공감하는 네. 이런 아. 장이 네. 정말 피부로 느껴지게 할수 있는 분들로 딱 이렇게. 정렬이 딱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국회로 들어오시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막 퍼날라 주시고 선전해 네. 주셔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어 최대한 국회, 많은 후보가 들어갈 네, 게꼭 3번 기호 3번 네, 네, 네.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연합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SNS에 많은 홍보를,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정식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현재 디스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네. 어, 뭐, SNS에서는 인스타 네. 오늘 문제가 생겼죠? 아, 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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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될것 아, 같고 네, 네. 오늘 네. 영상도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고생하셨고요. 꼭국회 아, 네. 가셔서 벌써 끝나가버렸어요? 네. <laughs> 네. 왜냐면그 다음에 네. <laughs> 게, 아, 아, 네, 네. 더 하고 싶으네성락 후보와 김용 후보 인터뷰가 그 다음 나가야 돼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국회에 입성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불러드려서 네. 네. 좋은 대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여기서 물러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오전에 녹화했던 유성라 후보 김용 후보님 관련된 방송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너무 네. 재밌었어 아까 뭐요? 어메, 어메, 못 살겠냐, 그러면. 어메, <laughs> 2년 동안 제가 들은 것이, 어메, 어메, 못 살겠다, 야.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대. 어쩐데, 이 세상을. 예? 못 참겠다. 정말 못 살겠다. 이런 그 한숨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메, 나라도 가봐야 쓰겠다. 정치를 해들겠어 그래갖고 제가 도전한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네, 저희 <laughs> 네,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